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조홍성 선생님 증례입니다. 우리 조홍성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홍성 조. 네. 그러면 정례 토의 전에 선생님의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초사 제102기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법 USB 동영상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원 5명으로 실습 위주 교육을 합니다. 또 선생님과 안내해 드릴 정리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허정은 원장님이 진행하는 수서 심장 초음파 제66기가 2024년 6월 19일, 21일, 23일, 3일간에 걸쳐서 5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3일간 연속해서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은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강의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그리고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학습용 USB 세 종류가 있습니다. USB 첫 번째는 초음파 스캔법 USB이고,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에 쓸 USB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정례짐입니다. 이세 종류의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성 선생님의 정례입니다. 74세 여성으로 초음파상 우측 갑상선에 1.4cm 크기의 칼시파이드 노즐을 보이는데 추적 초음파 검사할 예정인데 괜찮은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횡단사만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횡단사뿐 아니고 종단사 두 영상을 다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완전한 리인칼시피케이션인지 디스럽션이 있는지 또이 칼시파이드 노즐 주위에 저에코 병변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결절은 변연 석회화를 동반한 결절로 K-TRAD4 Intermediate Suspicion을 추정됩니다. 결석에 이 링 칼시피케이션 디스럽션이나 또 디스럽션에 연속되는 저에코 병변이 있기 때문에 이 K-TRAD4이고 결절의 크기가 1.5cm 이하이기 때문에 FNA 없이 추적 초음파 검사도 가능하겠습니다. 좋은 정리해 보내주신 종성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진이 요겁니다. 자, 링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디스럽션이 있는지 없는지는 종단 스캔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장 가지고는 KTRAD4 링 칼시피케이션이고 디스럽션이나 주위에 저에코 부분이 없다고 판정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